인천 지속가능 발전협의회가 인천 예술대학 설립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집담회를 열었습니다. 이번 집담회는 지역 예술인들의 이야기와 인천시 교육청의 예술 교육 지원 현황을 짚어본 뒤 참여자들의 토론으로 진행됩니다. 김성준 인천 지속협 문화도시분과 위원장은 인천에서 예술 중등 교육을 마친 학생들은 전공을 위해 다른 지역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 향후 인천 예술교육 인프라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